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타민 K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동맥 경화와 관련된 심혈관 질환을 막아주어 심장 건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특히 심장병의 주된 원인인 동맥 석회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인 MGP, 매트릭스 GLA 프로테인, 기질 GLA 단백질 생산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도와 출혈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응고라는 단어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서는 K로 시작하는 코아귤라치온이기 때문에 응고 비타민이라는 의미에서 비타민 K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덴마크에서 23년 동안 5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 K 섭취가 동맥 경화와 관련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팔, 다리 등 신체의 말초 부위로 들어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도 커지고 사지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발생하는 팔다리 동맥 경화, 즉 말초 동맥 질환 위험은 34%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K는 비타민 B와 같이 단일 성분이 아닌 여러 성분들의 그룹을 뜻하는 말로서 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두 종류가 있는데 비타민 K1은 시금치, 케일과 같은 녹색잎 채소에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 K의 90%가량이 이 형태입니다. 비타민 K2는 주로 소의 간과 같은 동물성 음식이나 요구르트, 치즈, 나토와 같은 발효식품에서 발견됩니다. 비타민 K를 많이 섭취할수록 동맥 경화와 그로 인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비타민 K가 혈관의 석회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동맥의 칼슘 침착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와 관련된 것만 알려졌지만 1970년대 이후 비타민 K 의존 단백질이 발견되면서 동맥 석회화 기능이 밝혀졌습니다. 동맥의 석회화를 억제하는 매트릭스 GLA 프로테인 비타민 K 의존 단백질로 비타민 K가 부족할 경우 이러한 단백질들의 기능이 저하되어 혈관 석회화가 진행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석회화되었다라는 것은 혈관벽이 딱딱해졌음을 의미하고 동맥의 탄성이 감소하고 좌심실이 비대해지며 관상동맥으로 흐르는 혈류량이 감소함으로써 여러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혈관세포는 혈관의 석회화를 억제하는 MGP와 같은 물질들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분비합니다. 그러나 혈관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혈관세포의 석회화 억제제 발현이 사라지고 노화와 관련된 물질들의 분비가 증가됨으로써 혈관의 석회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비타민 K가 충분하면 인체에서 만들어진 MGP는 비타민 K에 의해 모두 활성화됩니다. 만약 혈관의 석회화가 있는 상황에서 고함량의 비타민 K를 복용할 경우 새롭게 합성된 MGP들은 비타민 K에 의해 모두 활성형으로 전환되고 활성 MGP들이 석회화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관의 석회화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 K가 체내에 존재해야 합니다. 비타민 K는 비교적 독성이 낮고 비타민 K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혈관 석회화를 막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비타민 K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약사였습니다.